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로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위치한 미국수 연곡촌 인근에 있는 기획관리지역 총면적 1519평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바와 같이요, 국립공원 5대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연중 1급수 하천수가 흐르는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가 되어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아랫단과 윗단 도로 우측에 있는 부분의 토지인데요. 주변이 수려한 산세로 연결되어 있고요. 뻥 뚫린 아주 전경이 좋은, 전망이 좋은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 여러 채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 경계선 모습이고요. 빨갛게 깜빡이는 이 부분입니다. 토지 내는 아랫단과 윗단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컨테이너가 한 대 있죠. 바로 우측에는 5대산 국립공원으로부터 내려오는 1급수 하천세가 흐르는 연곡촌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었습니다. 자, 빨갛게 깜빡이는 빨간 화살표로부터 빨간 점 있는 부분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우측 아랫단으로부터 북강릉 IC, 그리고 좌측 상단으로부터 영진해변과 연곡해변, 그리고 우측 맨 하단에는 강릉 과학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라 했죠. 건폐율이 40%라는 것은 1519평의 40%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1종 2종 근생 모두 가능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리시설, 숙박시설 등 우리가 계획관리적 하면 뭐 모든 개발 행위가 가장 잘 나죠. 자,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랫단에는 컨테이너가 한대 있고요. 도로 가운데 이렇게 선거 있는 거는요, 마을 상수도가 여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전기 마을 상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뻥 뚫려 있어서 산세가 참 좋습니다. 강릉에서 연곡의 삼산천, 연곡천 하면요, 뭐 알아줍니다. 그야말로 멋진 경관, 수려한 산세죠. 자, 주변에 보시듯이요, 아주 멋있는 그런 멋진 전원주택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드름 나무 보이죠? 약 한 100여그루 되는데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밭으로 되어 있고요, 전으로 되어 있고, 자, 도로가 3m, 3m 포장도로 되어 있죠. 전기하고 상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이와 같은 총면적 계획관리지역 1519평, 사실 1519평이 말입니다. 토지가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매하셔가지고 뭐 큰 건강요양원, 의료시설, 뭐 공동주택, 전원카페,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아주 면적이 큰 토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삼산리에 하면요,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단지고 그런 지역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위치한 5대산 국립공원으로부터 1년 4계절 맑은 1급수 하천수가 흐르는 그런 인근 지역에 있고, 또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총면적 1519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